우리 남씨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참 고달프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 굴곡을 어떻게 넘어오셨냐고, 힘이 들어서. 힘들어서 솔직하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 부모님 돌아가셔서부터 그때부터 방황했고 사기 당하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자 돼서 그거 해서 그거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치였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 금전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그렇죠. 일단 모든 것 중에 이제 나한테 데미지가 컸던 거는 금전 쪽이 컸고 그다음 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배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없어요. 내가 누구랑 인연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회사 다니면서 쟤랑 인연이 되면 쟤 분명히 나한테 뒤에서 뭐 사기치겠지? 등쳐먹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게 그 마음 둔다는 것보다도 아 쟤하고는 약간 이런 벽. 그게 그 전에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트라우마가 나한테 깊게 각인이 돼 있다 보니 모든 사람을 볼때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벽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눈꺼풀을 하나 더 씌워놓고 보게 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럴 거야 라는 그런 거를 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넣어놓고 살다 보니 내 주변에 사람을 둘 수가 없고 응? 사람을 두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끊어져 나가는 게 금전이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게 인연이고 주변 정리가 되고 나 혼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세요. 맞아요. 뭐 그냥 뭐 친구들 사이라도 예전에는 그냥 뭐 남자끼리 할 만보다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뭐 그것도 있지만 서로 친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하면 했는데 아그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갔는데 그 밑에까지는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만 나는 거기까지만 더 깊게 빠져들면 괜히 내가 내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느낌이 들고 또 누가 뭐 속된 말로 뭐남그좀뭐 이제 그런데 가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안 마셨다고 옛날에 마셨는데 끊었어요. 끊고 그러다 그걸로 인해 많이 좀 당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당한 게 아니고요. 그 우리 남씨 대주님은 그런 곳을 간다 치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계산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계산을 했다 쳐. 내가 모자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족을 시켜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 남시대주님이 갔다가 계산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옆에 있는 나를 들어온 호스티스조차도 아가씨조차도 불쌍해 보여서 돈만 원줄거돈 10만 원 줘야 되는 분이 본인이시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가 너무 컸어. 그러고 우리 남시대주님 40대에 들어서면서 40줄 들어서면서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응? 죄송하지만 응? 이성으로 보이고 아니 이성으로 안 보이고 동성으로 보이고 본인이 치장하고 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쪽으로 그건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딱 있고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 점을 봤어요. 봤는데, 좀 제가 여성스러워요. 스러운데, 내가 뭐, 나를 뭐, 여성화 만들어서, 아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성화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우리 남씨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 겉모습을 봐서는 누가 그렇게 봐. 아, 어? 저 겉모습 봐서는 나도 이렇게 곱상한 얼굴은 아니지만 네. 네? 우리 남씨 대준님 나보다 더 삭막하게 생겼어. 응? 근데 우리 남씨 대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40줄 넘어서면서부터 좀 여성성 성향이 좀 많이 강해졌다는 거야. 네네. 어? 그러면서 이제 50대 넘어서면서도 계속 그게 이렇게 어? 줄지를 않아. 더해가면 더해가지. 맞아요. 예?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네. 응? 이 힘든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냐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야. 그냥 어? 솔직하게 우리 남씨 대주님 솔직하게가 아니고 네. 우리 남씨 대주님 네. 자존심뿐이 더 남았어? 네, 맞아요. 뭐 있어? 네? 맞아요. 자존심뿐이 더 남았냐고. 어? 네. 누구 어디를 누구를 만나도 나는 거기에 껴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고 재미나게 놀고 좀 즐기고 하고 싶은데 네. 떠들고 웃고 하는 그 사이에서도 난 외로워 혼자.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돌아서서 나오면 온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아. 응? 네. 벽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본들, 어?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울어본들 답이 나오냐고요. 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올 수가 없지. 응? 대주님. 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년 이상 살아오면서, 예? 50년 이상 살아오면서 대주님이 대주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대주님 네. 내가 거꾸로 여쭤볼게. 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지니까 살아온 게 용하죠? 그렇죠. 네? 본인 스스로도 용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 20대에도 그랬고 30대에도 그랬고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네. 맨 어디 가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사람 마냥 몸도 무겁고 어? 네. 미치고 팔딱질 정도로 네. 어? 이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눈 뜨고 있는 살아있는 자체가 용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응? 우리 대주님 아셨잖아. 네. 내 네. 인생이 왜 그런지 내 팔자가 왜 그런지 아셨잖아. 네. 네. 어? 네. 알면서도 그냥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네. 하고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 바보 멍충이밖에 더 돼 있어 지금?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네. 그게 맞지 않아요? 만약에 솔직하게 누군가가 뭐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그런 뭐 말을 해줬으면 좋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 그러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고 내 자신도 아 그래 그러든가 말든가 내 마음대로 할게 뭐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컸겠죠. 네네. 후자가 제일 컸겠죠. 그렇죠. 본인이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아유 그냥 이렇게 가 살다 이렇게 가는 살다 거지? 죽지 뭐. 네. 네. 난 뭐 내일 죽어도 뭐 한도 없고 오늘 죽어도 한도 없고 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러고 너무 수수만관 해버렸어. 어? 그러다 네. 보니 내 인생 자체가 필수가 없고 내 인생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러고 네. 남자가 네. 어? 남자가 뭐를 좀 하려고 했으면 네. 응? 끝까지 해보셔야지 중도에 포기가 너무 많아.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한 것 중에 내가 우리 할머니가 점사 본 것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 예? 솔직하게 공부하고 싶어 했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아니 중도에 우리 포기하고. 대준님은 공부 자체도 안 돼.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 자체가 안 돼. 예? 뭐를 할 게 있어. 시험을 볼 게 있어. 네.
오늘 며칠이야? 2월 5일이지. 2월 5일, 2월 10일 날 시험 볼 게 있어. 내년 2월 5일 날 시험 볼 게 있어요. 계획에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남시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1월 한 20일 정도에 가서 그때 가서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우리 남시대준님이요. 그 전까지 샥 놀다가. 네, 맞아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이 뭔 공부를 하냐고. 나는 내 머리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남시대준님이셔. 내 머리만 믿고 살았던 분이셔. 어? 머리는 정말 좋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이셔. 근데 노력도 안 해. 그렇다고 내가 기술이 있어? 기술도 없어. 내가 뭐 몸이 튼튼해?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맨날 신세한탄만 하고 살아. 내가 가야 될 길은 내가 뻔히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글로 안 가고 딴 길로. 예. 딴 길로만 빙빙빙빙 빙빙빙 돌면서 그러고 사셨어.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간만 좀 잡아먹고 사신 거예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뭐를 해볼까?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해서 뭐 잘 된 게 뭐가 있어. 말아.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했다가 다 이제 중도 포기하고 중도해야 되니까 이것도 했다가 또 안 될 거야. 그냥 말아. 뭐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마음적으로 아,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해는 그러니까 생각만은 많아요, 솔직하게. 근데 과연 내 그러니까 생각대로 몸따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 그래 나이도 이만큼 먹었으니까 뭘 해도 진짜 진득하게 진짜 공부를 하든 뭐 기술을 배우든 뭐를 하든 하나라도 진짜 아 진짜 솔직하게 죽이든 밥이 되든 그냥 마라톤인 것처럼 끝까지 완전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했다가 저도 대준님 네. 죄송하지만 네. 대준님이 완주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 어떤 거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어? 아니 지금까지 응? 지금까지 우리 대준님이 인생 자체를 네.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왔잖아 지금까지. 네. 응? 뭐 된 게 뭐가 있어? 알면서도 안 간 길이 이 길이잖아. 그러고 내가 뭐를 한들 뭐가 어떻게 된들 안 된다는 거 뻔히 다 아셨잖아. 어?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도 안 했고 중도에 포기가 심했고. 네. 어? 근데 왜 거부 아닌 거부를 하면서 내 인생 자체를 왜 혹사를 시키고 왜 테스트를 하면서 시간 허성세월만 이렇게 보냈냐고. 응?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리려 말았는데 다른 데 가서 점을 봤는데 네. 저보고 신을 받으래요. 네. 그러니까 신기가 있대요. 네. 근데 내 느낌상은 뭐냐? 내가 신기가 있어? 아, 난 그런 거? 근데 들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하신 분의 말이 하나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있어? 그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니까 저는 그 하신 분의 말에 저 사람 사기치네 또 내가 그 뭐 그 분이 말한 내용 중에 진짜 내 마음적으로 하나로도 해당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야 그런 것도 없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한테 말 그랬어요. 저는 신받기 싫은데요. 왜 받아요? 나 그런 기운 없어요. 뭐 남들은 뭐 신받으려면 뭐 귀신 보이고 다 보이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그런 거 보여야 아니, 신받는 거 아니에요. 신받기 그랬더니. 전에 귀신 보이고 하면 어? 도라이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아니 뭐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은 뭐 귀신을 봤어요. 뭐 했어요. 그럼 뭐 나중 가서 보면은 뭐 당신 신받으세요. 이렇게 그래. 그런 것보다 좀
손은 아니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기 앉아 있는 무당이 네. 예? 매일 귀신 보고 살 것 같아요? 난 무당이니까 나는 귀신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 매일 보는 거는 좀 근육이 좀 그래도 뭐 그럼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2, 3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네. 귀신 보면 네. 어떨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겠다. 예? 그럼 병원 가서 저기 어디 응?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귀신을 보고 네. 뭘 한다는 거는 네. 응?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귀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점사를 본다고 해서 네.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준다? 어? 그것도 좀 그래. 예? 하지만 네. 우리네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네. 태어날 때부터 네.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몸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냥 이름 자체가 네. 내가 할 수 있는 자체가 네. 어? 사람들이 지어준 무당이라는 것 하나뿐이지 네. 나는 내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어? 그냥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 제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거를 전달해주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에요. 응? 어떠한 무당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만한 신을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앞에 앉아 계신 대주님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이야.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일 귀신을 보고 하냐. 그것보다는 네. 남의 집 조상, 귀신을 내가 몸주기 때문에 내 몸에 실을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보고 느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응? 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다니는 거고 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신령 전에 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고 비는 거고 어? 그렇지 않고 몸주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무당을 됐으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응? 뻘소리를 하고 자기가 신인 양 네. 그렇게 사는 무당네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 보셨던 그 집에서 우리 응? 대주님한테 뭘 어떻게 응?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보다는 네. 우리 남씨 대주님 자체가 네. 태어나길 몸주로 그렇게 태어났어. 살아오길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고 할 줄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큼 시작했다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점점 좁아졌잖아요. 네. 에? 네. 그럼 들어가야 될 길은 한 곳밖에 없잖아. 예? 거기에서 또 다른 가지를 이렇게 좀 한번 쳐볼래요? 어? 그래봐야 그 길로 가봐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 종점은 어딘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 안 그러셔? 어? 네. 그러면 이만한 그 통로에서 이만큼까지 올 때까지 지금까지의 시간을 네. 대주님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왔잖아. 그러다가 3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뻔히 알아. 아이, 뭘 그거 뭘 해 힘들게 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 살아오셨잖아. 그게 테스트의 결과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내가 겪어본 응? 그 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
내 인생 자체를 수수방관하고 살았잖아. 될 대로 되라. 가다가 안 되면 그냥 막바지에 그냥 땅 파고 들어가면 되지. 이 생각으로 사셨잖아. 어?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네한테 온다고 그래서 연이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 저희 길로 받아주질 않아요. 연법이 돼야 돼, 그것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인연이라고 그러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연줄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주님이 말씀하신 그곳하고 대주님하고 연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모든 거를 다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올바르게 점사를 봐주셨다 한들 연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유 별로 내키질 않는 거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하고 뭐래도 이제 뭐 얻어 걸리는 것처럼 걸리면은 아 그래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 그랬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 그래 하겠는데 있었나? 아, 없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yes I'm no가 아니라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보니까 아니야 그냥 헛소리하는 거야. 뭐 나한테 뭐 언제 뭐 하니까 그래 막 그래 그냥 한번 경험했다 쓰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 분이 저한테 얘기 준 게 있어요 하나가. 근데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게 이제 저도 선생님 유튜브를 전 다른 분 걸 많이 받고 했지만 볼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가면 또 이런 말 하겠지? 뭐 이런 말 하겠지? 이제 저 혼자 스토리가 다 나와요. 네. 아 이런 말 할 이런 말 할 거야. 뭐 했으니까. 근데 제가 솔직하게 세 번을 봤어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봤는데 세 번의 공통점이 그래요. 저한테 아까 선생님 말씀 그 남자가 한 것도 맞아요. 맞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몸에 그러니까 빙의 귀신 귀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귀 그 유튜브 보면은 그 귀신 빼내는 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자 귀신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같아. 그런 건가? 진짜 내 몸에 귀신 여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있대요. 저한테 몸에 내 몸에 그런가? 근데 너 그거 알고 싶어. 진짜 내 몸에 귀신이 있는지 몸에 이제 돼 있는지 알고 싶어.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네. 귀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네. 빙의가 돼서 네. 응? 우리 남씨 대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대주님 자체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주로 그렇게 태어나셨어. 근데 지금 현 상태는 이러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오늘 저녁이 됐든 한 시간 뒤가 됐든 내일이 됐든 되면 또 다르게 바뀌어. 항상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신명을 모신다 하더라도 신령을 모신다 하더라도 한 번을 모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아버지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장모님도 오시고 신장님도 오시고 애기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선녀님도 오시고 그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 빼내야 된대요? 그 귀신 퇴마시켜야 네. 된대? 네. 에?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략적으로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곳은 한 800 정도라고 한 곳은 1000? 그러니까 800에서 다 1000 사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테마를 시키면 네. 그냥 뭐 저기 뭐야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막 누르고 그래서 오바이트 하고 막 그러면 테마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겠지. 예, 그 테마이면 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했던 걸 보고 그러면 그 제자님들이 그 점사를 내리셨던 거는 네. 남씨 대주님은 빙의가 돼서 네. 지금 빙의되어 있는 귀신을 테마를 시키고 나면 네. 일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점사를 내린 거고 네. 여기 앉아있는 저는 네. 우리 남씨 대주님은 빙의가 된 게 아니고 네. 신명의 몸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점사를 내렸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네. 예? 그렇게 점사를 내렸고 그럼 그분들하고 저하고의 점사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리고 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 혼란스러워. 예?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테마를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지니셨어. 예? 네. 그러면 자기네들은 무당의 삶이 좋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무당의 삶을 산가요? 그런 큰 능력을 가졌는데 왜 자기는 테마를 안 시키고 테마 시켜서 자기도 일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응? 어디 오실년 신명을 갖다가 테마를 시키고 빙의가 됐다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되게 많이 혼란스럽네. 제가 선생님 만나면 딱 묻고 싶은 게 두 개 있었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첫 번째 제가 네네. 이름을 개명하고 싶어요. 네. 하지 마세요. 저는 개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름 중에 네. 쓰지 말아야 될 한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개명을 하라고 그래. 네. 하지만 이름 자체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 이렇게 지겠습니다. 아니면 내 동생이 내 밑에 사람이 져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집안의 어른이 져준 거고 내 부모가 져준 거고 네. 응?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져주신 거잖아. 네. 근데 그 이름을 왜 받고 그러고 나쁜 이름도 아닌데 왜 개명을 하려고 그래. 안 하셔도 돼. 또 뭔지. 제가 교통사고 인해서 코가 네. 그래서 수술을 할 건데 네. 뭐 뉴스 보면 수술해서 죽었다니까 해도 되는 건지 아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코가 왜? 괜찮은데? 너무 낮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얼굴에 코 높으면 이상해져. 그냥 내비두셔.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왜 하게 됐냐면 항상 간혹 가다 머리가 멍해요. 아 여기에 뭐가 그러니까 코가 이제 비중격 만곡 세 가지가 병명이 돼 있어요. 네. 가 봤는데 항상 머리가 멍해. 그리고 또 뭐냐면 좀 산만해. 행동이. 그것도 있고 뭐 주의력이 없어. 그것도 또 내가 힘들어요.